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꼭 좀 눌러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독학할 때 꼭 알아야 할 세 가지입니다. 사실 독학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. 독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내가 독학을 사실 나는 정말 배우고 싶은데 내가 스스로 독학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 좀 도움이 될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자, 독학이라는 것은 뭐냐? 내 스스로 내가 혼자 터득해 나가는 것을 독학이라고 하죠. 뭐 독립군 뭐 이런 말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독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? 유튜브에서도 강의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좋은 선생님도 많으시고 굉장히 좋은 정보들도 많이 하는데 문제가 뭐냐?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냐입니다. 내가 지금 내 스스로가 지금 맞게 하고 있냐 평가가 돼야 되는데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. 내가 어떻게 보는지 나도 몰라요. 저도 모릅니다. 네, 저도 모르죠. 내가 생각을 하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조금이나 알 수 있는 방법. 첫 번째 뭐냐? 내가 악기 부는 것을 음성 녹음을 해보거나 또는 동영상, 나 스스로를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내가 악기 부는 걸 한번 보고 내가 소리 내는 그 영상을 내가 평가를 해봤을 때 아,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찝어줄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그렇게 영상을 뭐 저한테 보내주셔도 돼요.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한번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? 라고 질문했을 때 언제든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어요. 충고를 좀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녹음을 좀 해봐라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? 그 녹음한 걸 정말 들어봐라.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? 들어보고 내가 스스로 평가를 해보자는 거예요. 자, 세 번째는요. 바로 메모를 해보자는 겁니다. 메모.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런 문제점들을 직접 내가 메모를 해보자는 거예요. 메모를 해서 아,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별로다.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구나 라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부분들을 내가 다시 한번 해결해볼까 하는 식으로 독학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.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. 독학할 때 꼭 해보셔야 될 것들.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셔서 조금 더 실력이 향상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오늘 강의의 주제였습니다. 자,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네, 좀 눌러주시고요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